네. 자, 여러분들 사랑 속에서 어디 호심과 함께하는 평화의 소녀상 관리 마련을 위한 콘서트를 이 자리에서 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정찬 집행위원장님 이 자리에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대구 범시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찬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6월 15일 날 우리 대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대구의 도심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일본 대사관 앞을 비롯해서 100여 군데가 넘는 곳에 지금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고 지금 또 세워져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똑똑가수 소녀가수로 유명한 우리 김경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이 이 활동에 함께하고자 이렇게 열정을 쏟아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 점점 더 여파가 늘어나서 우리의 이 마음이 모으고 모아져서 끝끝내 내년 3월 1일 대구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지는 그날 함께 우리 그 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공연입니다. 사투리 공연인데 유명하신 선생님이시죠. 수필가경 무용인 정성희 선생님을 모셔서 사투리 한번 멋진 공연 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김경민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경민 선생님은 소녀야라는 노래가 지금 뭐 전국에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국 버전으로 하느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멋진 시사 가수 김경민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국 노래는 예, 소녀야라는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찬님. 박수 한번 시작해볼게요. 너도 나 생부터
모두리 빠마스러 워도시고 하쇼니야 하쇼니야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대라는 말이 사실은 일본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들입니다. 영국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소녀상을 건립하고자 하는 소녀상 건립위원회에서 주재하고 있는 이러한 소녀상 건립 준비 이런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정 감사드리면서 이 귀한 뜻에 역사의 길이 남을 이 귀한 소녀상 건립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구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운동 콘서트 2부 사회를 함께 진행하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남녀가 이렇게 더블 MC를 제가 많이 봤는데 오늘 또 이렇게 미모의 여성분들 우리 유현태님하고 이렇게 진행을 보니까 이야 세상에 그 이거 카메라가 보니까 서울 MBC에서 오셨다고요? 저 매트 하는 거는 다 잘리고 우리 위원장님 매트만 다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소하기로는 우리 성별이라고 이렇게 적혀가 있는데 우리 여기 기금하고 이렇게 우리 소녀상 건립하고 또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성별 영향 분석 평가센터 네. 제가 대구시 위원인데요. 네. 양성 평등한 사회 또 모두가 행복한 사회 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세요? 영원히 남자
내 조국, 내 나라 빛나는 별이 되어 영원히 남으리. 홀로 힘겹게 내쉬는 한숨소리 금빛 속 하나 만들어 남긴 들보다리 차가운 동방에서 내쉬는 한숨소리
그대로 이긴다. 이상화. 저녁에 빈둥 동굴석. 믿음은 그 동굴석. 끝도 나는 거꾸로 지른다. 나는 파묻히련다. 가을의 변덕 미풍을 풉니다. 아, 미풍. 낮도 모르고 밤도 모르고 나는 술 취한 몸을 세우란다. 나는 속 아픈 웃음을 빚으란다. 저녁에 빈둔 동굴 속으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뵐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아직 다 못 해낸 것은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